네, 좀 전에 세 가지 꽃창포를 보셨고요. 그래서 꽃창포는 물속에서 잘 삽니다. 습지 물속에. 근데 노란 꽃창포는 오늘 제외를 할 거예요. 워낙 많습니다. 노란 거는. 그리고 보라색의 두 종류, 보라색과 연보라 색상을 이제 포기 나누기로 할 거고요. 그래서 옥상이나 요 집에서 비배 관리를 잘해서 가을에 다시 연못으로 가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내년 봄에 연못으로 가거나 그럴 거예요. 그래서 오늘 그 작업을 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꽃창포를 잘은 모르시겠지만 물속에서도 자라고 습지에서도 자라는데 꼭 붓꽃 같아요. 근데 이 꽃창포는 특징이 있습니다. 3333 이라고 해서 그 꽃이 붓꽃처럼 생겼는데 외 화포가 3장, 내 화포도 3장, 수술도 3개, 그 다음에 암수술도 3개, 그래서 3333. 예. 그래서 그건 이제 여담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. 그 다음에 용기는 화분은 안 되니까 이렇게 요소수통을 잔뜩 얻어다 놓은 게 있어요. 주유소에 가서 놔주세요 하면 놔주거든요. 재활용으로 나가니까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랐습니다. 잘라주는 것도 아주 쉽고요.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들 수 있게도 해놨어요. 여기다 이제 물 집어넣고 포기 나누기 해서 분주해서 흙을 넣고 심어줄 겁니다. 그리고요, 참 연보라는요 보라는 씨앗으로도 번식이 되는데 연보라만큼은 씨앗으로도 번식이 안 됩니다. 그래서 분주 나누기로 하는 이유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이거는 노랑보다는 노랑꽃창포보다는 키가 크지가 않아서 아주 관상용으로도 정원용으로도 너무 좋습니다. 네, 흙을 약간씩 미리 넣어놓고요. 그 다음에 분주를 해서 넣고서 다시 흙을 더 채울 겁니다. 그리고서 물을 집어넣어 줄 거죠.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. 분주를요. 네, 많이 자랐으니까 위를 좀 잘랐어요. 잘라줘도 다시 나옵니다. 네, 칼도 좀 사용을 하고요. 네, 작두로 했습니다. 작두라니까 아주 쉽게 끝났어요. 그래서 몇 개가 될지 모르겠으나 이런 식으로 통에 담아서 흙 넣고 물. 물은 뿌리가 잠길 정도까지만 채워줄 겁니다. 그 잠길 정도의 약간 위에. 너무 깊으면 안 좋고요. 지금 초장 상태이기 때문에 처음에는.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자라면은, 자라서 분홀을 하고 그러면은 물을 꽉 채워줘도 되는데 지금은 물을 자작하게만 부어줄 거고요. 이렇게 부유물 불순물들 떠도
요거는 괜찮습니다. 나중에 가라앉으면서 또 거름도 되고 하니까요. 신경 안 쓰고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 뿌리는 좀 잘랐어요. 기다란 뿌리들은 아예 잘라냈습니다. 새뿌리 나와서 더 세력을 좋게 하기 위해서 뿌리는 잘라냈고요. 이런 식으로요. 네, 이건 좀 덩어리가 큰데요. 이런 식으로 넣고요. 네, 작업이 깔끔하게 끝났습니다. 총 31개 해놨고요. 이거 여기서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볕이 좀 강한 곳으로 옮겨 놓을 거예요. 그리고 흙은 일반 밭흙을 썼습니다. 비료기가 있는 밭흙. 그래서 비벼관리 잘 해가지고 엄청 폭이 좋게 폭이에 멋있게 늘려 놔야죠. 네,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. 네, 저 물가 물에 보이는 게 노랑 어리연 되겠어요. 노랑 어리연. 어리연들이 많이 폈습니다. 벌도 보이네요.